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날씨가 정말 정말 추워졌어요. 동영상은 추워지기 훨씬 전 동영상이죠. 밖에 경치가 파릇파릇하거든요.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 자재를 내리고 있는데요. 파이프는 이것도 좀 미끄럽죠, 되게. 지난번 철근처럼 이 하우스 파이프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땅이 대부분 하차하는 장소가 평탄한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죠. 이렇게 밭 위에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막 이렇게 땅이 질면은 지게차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. 지금 간신히 파이프를 하차하고 있는데, 이 길면 길수록 더 미끄러워요. 길고 얇을수록 처지고 미끄럽습니다. 센터를 중심으로 못 잡게 되면은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. 자, 이제 천천히 하차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이 정도로 실려온 파이프들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죠, 현재요. 하차하러 가보면은 이 파이프가 막 엉켜 있어갖고선 작업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, 여기 이제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, 이 정도면은. 물론 밭 위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이 넓은데, 넓은 밭이라도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. 오늘은 대체적으로 좋죠. 그 자리에서 떠서 한 바퀴 돌려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,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이프는 밑에 고인목을 고여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마스터만 제끼면 미끄러져 내려가죠. 그 정도로 이게 미끄럽단 얘기예요.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센터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센터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그쪽으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죠. 엄청 흔들리고 있죠? 그냥 툭 던져버리면 그냥 미끄러져 가버립니다. 지금 이 파이프가 상당히 위험한데, 지금 보면은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도 저 위에 계시고 그러잖아요. 저런 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. 언제 이 파이프는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를 알 수가 없죠. 지금 이제 꼬여 있어 그 밑에부터 하나씩 빼내는 중입니다. 지금 센터가 틀리면은 다시 잡아주면 되거든요. 꼭 센터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. 땅이 평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지게차 운전하는 거 쉽냐고 글을 올렸어요. 근데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는데, 댓글들에는 보면은 지게차 운전은 굉장히 쉽다고, 30분이면 배운다는 분도 있고, 뭐 운전만 하면 다할수 있다는 등뭐 댓글이 대체적으로 지게차 운전을 굉장히 쉽게 보시더라고요.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지게차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지게차인데,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30분 만에 배워서 할수 있다 그러는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전은 쉽죠. 지게차 운전하는 건 쉬운데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지게차는 사방에 위험을 달고 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인명사고 같은 경우 뭐 슬쩍 긁히는 게 없죠. 지게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. 뭐 사망사고부터 시작해갖고 손가락 발가락 다 부러지는 거예요. 그리고 물건들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게막 집어던져도 괜찮지만, 고가품이죠. 고가품 같은 경우는 한번 지게바로에서 넘어가면은 회복 불능한 것도 많습니다.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
지게차 운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은데 그 운영하는 거는 지게차 운영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. 남들보다 빨리 흰머리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쭉 되돌아보면은 흰머리가 빨리빨리 납니다.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항상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갖고선 지게차 하는 일 자체를 쉽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. 항상 긴장하고 작업을 하세요. 저는 한 발에 들뜨더라도 정말 긴장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방심이 금물이죠. 방심은 금물이다. 언제나 긴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지게차입니다. 지게차 작업 결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. 자,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